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남친이 만만한 호구인 줄 알고 밑장 빼기 시전하다가 걸려가지고 손모가지가 댕강 썰려버린 그런 썬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하고 부자 남친 아파트에 몸만 살짝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5억이나 가지고 오래요. 아니, 이게 뭔 소릴까요? 뭐긴 뭐야. 당장 꺼지라는 거지. 끌게. 원재. 아니, 본인 아파트가 있는데 왜 이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인데요. 제목처럼 저희 남친은 이미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면 지금 이 아파트 말고 지금보다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자꾸 이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 너무 고민입니다. 아니, 이미 멀쩡한 아파트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뭐긴 뭐야. 이제 결혼하면 새 출발하는 건데 나는 혼자 살던 아파트가 싫어? 뭐 이런 소리를 하더니, 지금 이 아파트는 그냥 남한테 전세 주고 신혼집은 무조건 더 크고 좋은 곳으로 가고 싶대요. 참고로 남친은 거의 4억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또 주식도 따로 1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5억이죠. 그런 반면 저는 부모님 돈까지 다 합쳐봤자 8천,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9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되냐고. 아니, 그리고요, 솔직히 지금 있는 아파트 이거 34평 남향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도 굳이 44평짜리 아파트 타령을 쭉자 사자고 해요. 그러면서 제 속도 모르고 종종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알아보면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닙니다. 아니, 그렇게 다니다가 최근에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대요. 방금 말한 거 44평. 그리고 남친의 이런 행동을 보니까 저는 점점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사람 좋고 직장 좋고 학벌까지 좋은 사람이라 절대 놓치고 싶진 않은데, 이런 마당에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부모님도 더 이상은 어렵다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봐도 이 이상은 무리고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이제 남친 딱한 명뿐인데, 그냥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들어가 살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좀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싫어요? 그럼 그 남자 져주세요. 깔깔. 2번. 이거는 남자가 쓰니한테 돈을 만들어 와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솔직하게, 미안한데 나한텐 돈이 이것뿐이야, 이야기하세요. 뭐 이런 쓰니의 마음을 남친이 받아주면 좋은 거겠지만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됐으니, 네, 저도 바보 아니고 남친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돈 가져오라고 눈치 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되고 글로 올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친이 이런 제 생각을 안 받아주면 그냥 파혼인데, 그러려면 너무 아깝고 마음이 아파서요. 3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럼 남친은 33평 아파트, 34평이죠. 아파트에 보유한 현금만 4억이고 거기에 주식도 1억이나 있는데 너는 9천이 전부라고? 밸런스가 맞아요, 이게? 이거는 돈더 만들어 오라는 거고, 만약에 돈안 가져오면 계속 이 아파트 이야기할 겁니다. 눈치 오지게 주는 거지. 남친이 원하는 금액 가지고 가면 바로 결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서 결혼도 접는 게 맞는 거겠죠? 4번. 남친은 쓰니의 현 경제 사정을 다 알고 있나요? 만약 모른다면 그냥 이참에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뭐별수 있겠냐고요. 상호간의 조건이 너무 안 맞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는 톱니바퀴를 억지로 끼워 넣어봤자 결국 손도 쓸수 없게 고장나고 개박살 나는 게 당연치사입니다. 억지로 결혼을 해가지고 계속 삐그덕거리다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거, 즉 파혼하는 게더 낫다고요. 대댔으니,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요. 근데요, 여기까지 왔는데 파혼하면 너무 아깝고 힘들잖아요. 뭐가 아깝다는 걸까요?
이번 쓰니 아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답답한 말만 하고 있는데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있다고 다 가질 순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혼자 계속 소갈이 하지 말고 남친의 본심이 뭔지 네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고 그때 고민을 하든가 하세요. 5번 본문도 그렇고 대댓글도 그렇고 진짜 양심 없구나. 그러니까 너는 돈한푼안 내고 남친 살고 있는 아파트에 엉덩이 들이밀고 들어가 살고 싶은 건데 남친 말처럼 넓은 집에 이사를 가려면 네가 돈을 훨씬 더 많이 보태야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지금 징징대는 거지. 야, 너 뭐야? 그지야? 6번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정말 결혼 앞둔 거 맞아요? 남자가 딱 집어서 너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게 맞냐고. 그냥 언젠가 흘러가듯이 나는 결혼하면 더큰 아파트 살 거야 이런 말만 듣고 네 혼자 김칫국 들이마시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라고. 자꾸 그런 느낌이 드네. 혹시 이게 내 착각인 걸까? 그리고 설령 네 말이 진짜라 해도 그래. 36평 자가에 돈도 5억씩이나 있는데 너는 꼴랑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비벼보려고 하는 거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제발 염치는 좀 챙기며 살아라. 그게 사람이야. 알겠냐? 6번. 남자가 어서 빨리 너를 버려야 되는데, 깔깔깔, 그래야 내가 좋아가지. 7번. 솔직히 이 결혼이 맞나 싶은 게 서로가 좋은 거, 이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 혼자만 좋잖아요. 하루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어제 올라온 거죠. 원제, 이게 뭘까요? 제가 먼저 파혼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걸까요? 어제 글 올리고 남친이랑 통화를 해봤는데요. 결혼을 한다면 반드시 꼭 본인이 받았던 바로 그 44평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정도면 충분히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서 또 부모님 도움도 있고 뭐 준비도 할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요, 여러분이 해주신 조언처럼 그냥 돌직구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오빠 나한테 바라는 게 정확히 뭔데? 말을 해봐! 이렇게. 그러자 남친은 마치 이 말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뭐, 딴거 없고, 한30% 정도만 마련해 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했죠. 30%면 얼마야, 어? 제가 왜 제목에 5억이라 썼는지 뒤에 나옵니다. 또 냉정하게, 아이고, 지분 설정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제가 먼저 물꼬를 터서 그런 건지 슬슬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건 뭘까요? 설마 제가 먼저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어제 이 통화 때문에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이제 출근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머리가 너무 아파요. 부디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인 조언을 해주세요. 도움되는 거.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이순이가 어제부터 자꾸 왜 이러는 걸까요? 아니, 그럼 진짜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가려고 했다 이거야, 지금? 남자는 그 아파트를 빼고도 현금만 4억에 주식 1억에. 근데 너는, 뭐야, 8천, 9천? 도대체 이게 몇배 차이야? 요즘 반반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 너도 알고 있죠? 이건 뭐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거의 강도 수준이구만. 남자가 30% 해오라는 거, 이거 뭐 테스트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압박 같기도 해요? 요즘 남자들 옛날이랑 달라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없다고. 꿈 깨라고. 끌끌. 2번. 남자 놔줘라. 결정사에 가면 바로 물어갈 남자다. 3번. 남자가 원하는 조건을 주고도 못 해갈 것 같다. 그럼 그냥 헤어져야죠. 뭐하러 이런 고민을 해? 답도 없는데. 4번. 니마. 이건 남친의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고요. 그냥 거지 같은 네 본심이 드러난 겁니다. 나는 9천이 최선이고 너랑 헤어지긴 아까워서 싫다. 지난 글에서 사람들 대댓글마다 아깝다 이랄지 했으면서 말이야. 이야, 누가 보면 악덕 남친한테 당한 피해자인 줄 알겠네. 끌끌끌끌. 대댓글. 크크, 얘들아, 이거 남자 잘못 맞지? 내 잘못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른 내편 들어줘. 깔깔깔깔. 5번. 남친이 본심을 보여준 게 아니라 네 본심이 나온 거고 남친은 그걸 또 아니까 이렇게 철벽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쓰니 너 이번 취집은 실패했어요. 그러니 다음에는 너랑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서 이런 고민 하지 마세요. 6번.
뭐야? 아니, 객관이란 뜻은 알고 쓰는 거야? 어? 7번. 부모님 지원까지 다 합쳐가지고 최대 9천이라고 했지. 그럼 네가 모은 건 도대체 얼마라는 거야? 또 3천이냐? 8번. 학벌 좋고 능력 좋고 또 집도 있는 남자를 놓치긴 죽어도 싫고 그런데 또 비슷한 수준의 남자를 만나려니까 앞날이 캄캄하고 널 어쩌면 좋니? 그리고 밤에 올라온 추가입니다. 하루 종일 댓글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근데 다들 너무 비관적이라 너무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얼마냐라는 질문이 많았는데요. 남친이 말하는 그 44평 아파트 시세가 약 16억, 7억 사이에 형성돼 있어요. 이래서 제가 5억이라고 한 겁니다. 회사랑 가깝고 학군도 인프라도 좋은 아파트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남친의 입장 충분히 이해는 돼요. 저도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여기 골랐을 테지요. 그리고 뭐 결정사 보내줘라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도 압니다. 솔직히 지금 들어가면 바로 누군가가 채갈 남자라는 거 알아요. 누가 모른대요? 여하튼 눈치 보니까 남친은 이런 제 사정을 봐줄 것 같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결혼 안될것 같아요. 제가 먼저 헤어지자 해야 되겠죠? 너무 우울하고 힘듭니다.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 1번. 남자가 쓰니 사정 뻔히 알면서 저러는 거면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바라는 게 맞고요. 쓰니가 돈 있는 척 연기를 했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나는 끝난 거지. 밑장 빼기 하다 걸린 거라고. 끌끌끌. 2번. 네 남친이요? 제가 봤을 때100% 사기꾼이에요. 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개 수작질을 부리는 거죠. 예전에 이런 거 실화 탐사대에서 많이 봤다고요? 3번. 제발 부탁이니까 이런 글좀안 올리면 좋겠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아니, 이런 글 올리면 본인 스스로 안 창피한가? 나도 여자지만 꼭 이런 것들이 깡통으로 결혼하고도 시부모가 간섭한다 난리치고. 근데 또돈 때문에 이혼을 못해요. 아, 맨날 첫 징징대면서 우는 소리만 해대지. 에이, 그. 그냥. 본심이 나왔죠. 아깝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뭐가 아깝다는 건지. 그리고, 뭐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이게 반대 입장이면 결혼하자고 달려들겠냐고. 그죠? 이 사람은 역지사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다음엔 꼭 비슷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야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